Hello everyone! Welcome to 배워봅서 관광영어. 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의 이도연입니다. 켄드라가 제주에서 지내며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하루의 패턴 두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Well, baby, I never did stop her from going out to explore. 오늘의 첫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오늘 켄즈라는 친구에게 건강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니?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What do you do to stay in shape? I go jogging now and then. Well, do you like tennis? How about we play together this weekend? Oh, that sounds good. I like tennis. 오늘의 first key pattern, what do you 동사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what do you 다음에는 우리말의 다로 끝나는 동사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영상에서 Kendra는 what do you do to stay in shape? what do you do to stay in shape?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what do you 다음에 나왔던 동사 do, 하다 라는 뜻이죠. to stay in shape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What do you do to stay in shape? 건강 유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first key pattern, what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first key pattern, what do you 동사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을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다라는 동사만 오늘의 패턴에 집어넣으면 되겠는데요. 하다는 바로 do가 되겠죠?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하게 되면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하다라는 동사만 알면 되겠는데요. 뜻하다라는 동사는 mean. 그래서 오늘의 패턴과 함께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무슨 뜻입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무엇을 살 것입니까? 무엇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먼저 What do you 다음에 동사 자리에는 원하다라는 단어인 want. 그리고 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To buy. What do you want to buy? What do you want to buy?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학습하고 있는 what do you 같은 경우는요. 발음이 what you처럼 들린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What do you do to stay in shape? What do you do to stay in shape? 오늘의 두 번째 에피소드, 제주를 대표하는 과일이죠. 감귤인데요. 이 새콤달콤 감귤을 처음 맛본 켄드라는 내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달콤했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Do you like tangerines? Yes, I love them. Have you ever tried Jeju tangerines? Yes, I think they're the sweetest I've ever tried. They're really good.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A is the are the beast. A is the are the beast. A가 가장 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A 자리에는 명사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고요. B 자리에는 형용사를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Kendra는 They are the sweetest I've ever had. They are the sweetest I've ever had.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A의 자리에 들어간 they 같은 경우는 문맥상 감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B자리에 들어간 sweet, 달콤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앞에 the와 그리고 sweet 뒤에 est를 붙여서 the sweetest, 가장 달콤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는 앞에 the를 쓰고 뒤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똑똑한이라는 단어인 smart 같은 경우는 앞에 the를 쓰고 뒤에 est를 붙여서 the smartest, 가장 똑똑한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음절 또는 삼음절 이렇게 좀 긴 단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려운이라는 단어인 difficult 같은 경우는 앞에 most를 붙여서 most difficult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A is 또는 are the best 좀 더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오늘의 second key pattern A is 또는 are the best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자리에 하나인 단수가 온다면 뒤에는 is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A 자리에 두 개 이상의 복수 형태의 단어가 나온다면 뒤에 are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것이라는 표현은 this one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가격이 가장 저렴한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cheap 가격이 싼이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습니다. 가장 저렴한 이렇게 최상급을 만들어야겠는데요. 앞에 the를 붙이고 cheap 뒤에 est를 붙여서 the cheapest 가격이 가장 저렴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함께 써서 this one is the cheapest 이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 카메라가 가장 비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this camera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앞에는 단수니까 뒤에 is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비싼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비싼 이라는 단어는 expensive 삼음절의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는 the most를 넣어서 the most expensive 가장 비싼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끝에는 one을 넣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This camera is the most expensive one. 이 카메라가 가장 비싼 것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A 자리에는 이것이라는 단어인 it 넣을 수 있겠고요. 단수이기 때문에 뒤에는 is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 많은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인기 많은 이라는 단어인 popular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삼음절의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the most를 넣어서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뒤에 디자인이란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It's the most popular design.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are the sweetest I've ever tried. They are the sweetest I've ever tried. 네, 오늘은 형용사의 est를 붙여서 최상급, 가장 이러이러한 이라는 표현까지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최상급을 만들 때 기본 원칙은 원래 형용사의 단어에 est를 붙인다는 것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도 떨지 않는 당당한 그날을 위해 회 관광 영어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바이바이!